네, 요즘 먹방러들 사이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빵이 하나 있습니다. 빵 사이에 크림이 아주 가득 들어 있어서 미친 크림이라고 별명이 붙은 연세우유 크림빵인데요. 가격이 2,700원으로 아주 저렴해서 주변에 있는 제과점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빵 누가 만들었냐면요. BGF 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 CU가 만든 PB 상품입니다. 요즘 한집 걸러 한 집이 편의점이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가 서로 더 싸고 더 핫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연세우유 크림빵이 그야말로 빵 터진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BGF 리테일 주가는 어떨까요? 2022년까지 올라가다가요, 지금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뭐 라볶이 김밥에 이어서 오늘은 크림빵입니다. 주로 먹는 걸 좋아하는 지수희 기자인데 BGF 리테일 네. 보여주신 것처럼 이 주가가 1년 넘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편의점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네. 포화 상태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편의점 4만 8천 개 점포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률을 봐도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022년도 편의점 산업이 피크였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도 2022년 12월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얘기하긴 했지만은 이제 외식비 부담이 늘어나면은 이런 편의점도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주가를 지금 증권사들이 좀 하향 조정하는 배경이 어떤 건가요? 네, 여전히 그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데 모두 의견을 맞추고 있고요. 네. 이번에 목표 주가를 내린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1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앵커, 편의점 자주 이용하세요? 자주 이용하죠. 네. 한강변에서 라면 많이 드셨잖아요. 한강변에서요? 네. 그때 날씨 어땠나요? 날씨요? 날씨 좋죠. 네, 날씨 맑았죠. 이 편의점 업계가 되게 재밌는 게요, 매출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날씨에 대한 분석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올해 그 1분기가 지금 4월인데도 여전히 추운데요. 평년에 비해서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동인구도 떨어지고 매출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다 또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는군요. 네. 이것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BGF 리테일 측은 지금 그 어려움을 뭐 그래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뭘 하고 그렇습니다. 있답니까, 지금? 뭐 이익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점포들은요, 점주가 점포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본사가 임차를 해서 점주를 받는 방식으로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열티를 좀더 많은 비중으로, 높은 비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점주가 추후에 브랜드를 바꾸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관비가 지금은 많이 들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본사의 이익을 높이는 구조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또 BGF 리테일에 전화를 해보니까 서울을 벗어나면 지방에는 일반 슈퍼가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업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한다 보면은 여전히 들어갈 곳이 많다라는 게 BGF 리테일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도 활발한데요, 별도의 투자는 없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점포를 늘려서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뭐 BGF 리테일 말고도 뭐 네. GS 리테일, 이마트, 롯데지주, 유성 TNS, 여기가 이제 편의점 관련주로 꼽히는데, 네. 편의점주들이 잘 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날씨가 좋아야 됩니까? 날씨 좋아져야 되죠.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장마 때 지나고 나면은 편의점 매출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씨 영향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편의점이 이제 새로운 승부를 걸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유통에 대한 시장 마켓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대한 차별성을 좀 어떤 편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구안한다면은 앞에서 빵 터졌던 우유빵과 같은 PB 상품들이 좀잘 팔려야 될것 같고, 확실히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점포수를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마켓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네. 편의점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성비의 높은 PB 브랜드에 따라서 편의점의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중에서 그나마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라면 어디를 꼽으세요? 저는 일단은 GS 리테일을 먼저 보는데요. 사실 모든 편의점 종목들이 매출 외형적 성장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네. 일단 저는
편의점도 어떤 이제 소매 이 유통에 대한 관점보다는 음식료 산업에 대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잖아요. 음식료 업종군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에 맞춰서 이 제품 가격 올리는 것은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접근은 어려웠다. 한 대략 1년 넘게 그런 형태이고요. 예. 다만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꼭 음식료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단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라인을 좀 더 가지고 있는 GS 리테일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도 같아 보이는데 지금 오늘 결론은요? 네, 오늘 결론은요. BGF 리테일 빵만 신경 쓰지 말고 주가도 좀 신경 쓰겠지요라고 정하겠습니다. 예. 어딘지 점점 아재가 되어가는 지수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